완도 지역의 기업형 돈사 건설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리까지 개통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기업형 축사 건설 신청만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박성우 기자입니다. 완도군청 앞에 주민 200여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기업형 돈사장이 완도에 들어서는 걸 반대하는 주민들입니다. 목숨 걸고 반대한다. 최근 명사십리해수욕장으로 유명한 신지도에 두 곳의 기업형 돈사장 허가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지난해 장보고대교가 개통된 고금도에도 7,000제곱미터의 대규모 돈사장을 짓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완도에 대규모 기업형 축사 허가 신청이 접수된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주민들은 대규모 기업형 돈사장이 들어서면 환경오염과 악취 피해는 물론 관광 이미지가 훼손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명사십리해수욕장, 또 신해양 헬스케어 산업의 중심지가 될 지역인데 8,000두를 키울 수 있는 대규모 아파트형으로 돈사가 들어선다 해서 강력하게 저희들이 그 내용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양 헬스케어 국책 사업을 추진 중인 완도군도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계 행정기관과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그 행정 절차를 다 이행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장보고대교가 개통되면서 관광지로에 도약을 기대하던 완도군. 관광객보다 먼저 축사 건설 신청이 잇따르자 주민들은 한 목소리로 축사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